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죠. 네덜란드전. 자, A팀 먼저 보시죠. 초반에 승부를 건다. 결승 네덜란드전. 자, 드디어 세계 최강팀 네덜란드와의 숨막히는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이승훈 선수와 인연이 깊은 스벤 크라머 선수도 나왔는데 오늘 네덜란드의 전력은 또 어떤가요? 네, 네덜란드 팀 추월팀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이 멤버 하나하나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메달리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와. 자,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영준, 김철민, 이승훈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강 네덜란드입니다. 구성원이 된 스벤 크라머. 네덜란드 언제 뛰었었어요? 네덜란드는 4월 19일이라고 하죠. 맞아요. 스벤 크라머가 앞에 있는 네덜란드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면서 한국에 앞섭니다. 대한민국이 앞섭니다. 0.1 앞섭니다. 그렇죠. 네, 네덜란드가 다시 앞섭니다. 하지만 0.12초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6바퀴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거의 근소하게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다시 앞섭니다. 대한민국 다시 앞섰어요.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네덜란드가 다시 앞섭니다. 하지만 0.15초 차이.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났는 것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바퀴 기적이 일어나는 김철민이 앞으로 나가고 무드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세워서 나옵니다. 네덜란드가 보여줬는데. 아.